데프콘 판정단의 서포트를 받았는데 결승에 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?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최선을 정말 내부물로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이끌어 주시려고도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결승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마음의 결정 충분히 하시고 점수를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 과연 데프콘 판정단이 서포트한 경성구락부 몇 점을 받았을까요? 지금 공개합니다. 자, 최고점과 최하점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. 일단 저는 뭐 전반적으로 창작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보다 더 감초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데프콘 씨 역할도 아주 나서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곡 안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의 맛을 갖다가 굉장히 잘 살려주셔가지고 마치 한 팀 같이 잘 어우러진 것 같아요. 그래서 굉장히 좋았고 단지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. 그래서 조금 감점이 있었지 다음 무대가 너무너무 많이 기대가 되고 앞으로 저는 이제 입덕을 했습니다. 예, 입덕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응원할 거고 파이팅 해주기 바랍니다. 네. 참 많은 시도를 하시는데 그게 너무 잘 맞고 너무 잘 어울리고 섹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았는데 그리고 보컬분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분위기를 계속 이끌어야 되니까. 양진수 씨가 혼자서 이거를 막 하려고 좀 숨이 차셨는지 어쨌는지 제가 이렇게 듣기에는 굉장히 신나는 곡인데 뭔가 처지는 느낌이 조금씩 조금씩 들면서 나중에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었지만 곡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점수를 드렸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 결승 진출 여부는 점수가 말해줍니다.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. 미나리 미나리 몸종살 풀고 가자. 좀 많이 들어봤던 이미 시도를 했던 부분이 좀 느껴졌었어요. 보컬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. 혼자서 계속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사람이 숨가쁘니까 악기도 숨가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최고점과 최하점 공개합니다. 경성구락부는 600점 만점에 560점을 획득했습니다. 와, 처음으로 팔랐어. 처음으로 80대. 어쩌다 보니까 제가 최고 점수가 됐는데 이 연주는 계속해서 듣고 싶은 예, 그래서 밤새 파티하듯이 듣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. 그래서 이런 소리가 굉장히 독창적이고 앞으로 새로운 어떤 사운드를 발견하는데 그룹을 발견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.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신선했고요. 잘 들었습니다. 저희 청춘이니까 흡수하면서 나아가면 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다 만나뵐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감사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경성구락부 무대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잘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